9월 15일 아침 9시 5분 시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장에 강하게 그다지 강하게 뭐친건 아니고요. 갭상을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요, 맥점은 어제의 종가입니다. 어제의 종가 2427. 자, 2427을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오면 일단 전략적으로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고요. 자, 아침장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27이 오늘 깨지면 하방 압력이 올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2427을 잘 보시고요. 자, 지지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잘하면은 직전 정고점, 지난번에 직전 정고점 2450포인트, 245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구간이에요. 자, 반대 세력들, 그러니까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세력들은요, 더 이상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역으로 물려버리는 거죠. 자,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그 날짜가, 지금 기억도 안 나네. 벌써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8월 13일 날, 8월 13일이니까, 아우, 지금 한 달째네. 자, 8월 13일에, 주가가 강하게 지금 밀렸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자, 한번 보면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에 오늘 이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돌파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중대 변곡 구간이 오늘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면은 이제 상방으로 지금 신고가 갱신, 그러니까 올해 신고가입니다. 2017년도에 2605포인트인가 거기까지 주가가 치고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그 신고가 갱신을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밑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선물 매도 세력들은 지금 힘이 많이 꺾였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장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미국장이 빠졌는데 그냥 반대로 뚫고 올라가잖아. 반대로 뚫고 올라가니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야, 갈 때까지 가보자. 거품이 끼든 어떻게 됐든 갈 때까지는 가보자. 유동성의 힘으로 밀고 올라가자. 그런 밑그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무조건 신고가 갱신을 위한 도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미국장이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조건 상방으로 이번 주 미국장은 가야 된다. 가지 못하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뚝을 이제 깨고 내려가느냐. 그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나라 주가가 직전 종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에요, 마지막. 자, 그렇게 해서 미국장이 이제 마지막 댐이 무너지지 않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마치고서 재반등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장은 추가 상방으로 또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나오려고 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종합주가가 최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 땡기는 것도 덥석덥석 매수 땡기지 마시고 만에 하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흐름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그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던 그 세력들이 일주일 사이에 완전하게 디커플링이 계속 연달아 나오니까 대응을 못하고 그냥 바로 죽은 거 아닙니까? 아침 시초가에.
계속 역으로 디커플링으로 막 뒤집어 엎으니까 매도 세력들이 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자, 유동성의 힘이 이렇게 이제 큰 건데, 아,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겠다는 거거든. 나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너희들도 아마 처음 겪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뭐, IMF도 겪어보고,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돈으로 땜질을 한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야.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건 뭐 지금 전혀 예측을 할수 없다. 뭐 계속 디커플링이 나오니까 뭐 방법이 없어, 이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니까. 지난번에 누구야? 하나가 앉아가지고 대세 하락장에 첫 신호탄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형님 이거 그러면 주식 정리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정리하지 마라. 거인이한테도 내가 지난번에, 거인이 지금 들어왔지? 거인이한테도 내가, 거인이가 형님 이거 그러면 주식 정리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야, 아직까지는 100% 아니니까 홀딩해라. 자, 오늘은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2427을 보세요. 2427. 2427만 거꾸로 지지 않으면 주가는 반등권을 계속 일단 잡을 수 있으니까. 야, 오늘 뭔가 뭐가 좀 창이 좀 이상하지 않냐? 자, 선물 매도 세력들은, 야, 들려 안 들려? 저 한마디라도 좀 해라. 아, 답답하다, 야. 방송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안 들리나 보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들리지? 자, 이제 선물 매도하는 세력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제 직전 정고점,
2000 지난번에 수치가 지금 2400뭐2500 라인이잖아. 여기 일봉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일봉을 좀 확대해 가지고 보여줄게. 자, 지금 요기 구간에 지금 2458이니까 자, 오늘의 고점이 지금 얼마니? 2437이니까 58. 지금 뭐 얼마 차이 안 지지? 요 정도야. 자, 여기에서 무조건 뒤집어 까야 되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하방 압력이 지금 강한 거야. 자, 선물 매도 세력들, 그 다음에 뭐 코덱스 인버스, 뭐 투자하는 애들은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여기 뚫고 올라가면 걔네들 완전하게 패가 죽거든.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돼. 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도 여기에서 패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이제 인버스하고 뭐 선물 매도, 뭐 풋옵션 매도 때린 놈들은 이제 작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직전 종고점에 이제 강한 매물벽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지. 돈질밖에는 없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아래 목숨 걸고 싸움이 아마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추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상하 변동폭이 이제 강하게 올 수가 있어. 일단 지금은 주가가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2427이 오늘 깨지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야, 저기 아침에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중국하고 아주 완전히 아주 전쟁을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야. 저기 뭐야, 화웨이 반도체 이제 절대 못 산대. 그럼 화웨이 저거 작살 나는 거야, 저거. 반도체 아예 수입 못하게 전면 중지시켜버렸는데? 중국 화웨이 오늘서부터 반도체 사지 못한다. 미국 전면 제재. 그렇지. 삼성이 이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겠지.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이거 전쟁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단기적인 측면, 그러니까 삼성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엮고 엮여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호재가 될수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절대적으로 큰 호재가 아니야. 우리 무역전쟁 때 너희들 생각해봐. 지금 기억 안 나니? 지금 벌써 자, 뭐 2017년도 종합주가 자, 가만히 한번 보자. 여기 주봉으로 한번 보자고, 주봉. 자, 이때야, 이때. 자, 이때다. 이게 2017년도 12월 달이야.
아, 1월 달. 그리고 요게 지금 1월 달. 1월 달 말일이지. 요게 지금 2017년도 1월 달. 아, 이게 뭐, 맞다. 1월 달. 그리고 이제 고점을 때려 맞고, 이때서부터 무역전쟁이 시작된 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을 빠진 거야. 3년 반을. 이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게 지금 무역전쟁보다 더큰 금융전쟁이 지금, 패권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은 유동성 자금으로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동성 자금이 이제 거품이 잔뜩 끼게 되면, 지금 이 패권전쟁이 이때 무역전쟁보다 더큰 싸움이라고, 이거. 이거를 너희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지난 3년 반 동안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급락했던 거, 지금은 유동성 자금으로 뚫고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다가 지우고 살면 안 된다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게 이제 후폭풍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지우지는 말라 이 얘기야. 자, 화웨이가 이제 반도체를 수출을 못하면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가 반대적으로, 상대 급부적으로, 그러니까 메이커 쪽이 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게 이득을 보겠지만, 그러니까 핸드폰이 팔리고 안 팔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득은 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 중에서 지금 거의 70%가, 거의 70%가 어디에다가 수출되니? 중국에 다 수출되는 거야. 그러면은 화웨이가 핸드폰이 안 팔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핸드폰을 제조 생산을 못 하게끔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 폰이 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아, 부속을 못 팔아먹는데? 그럼 삼성한테도 큰 타격이지? 그지? 반도체 팔아먹고 앉아가지고 사업하는 애들이 반도체를 팔아먹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될지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야, 지금 2426 빠진다.